이 실험에서는 오히려 누워있던 분이 서있는 분보다 소화를 좀 더 빨리 시켰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. 실제로 서있던 실험자의 위엔 조영제가 조금 남아있었던 반면 누워있던 실험자의 위엔 조영제가 모두 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개인마다 위의 샘김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두 분의 위 모양이 다르게 생겼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누워있던 분에 비해서 서있던 분의 위가 조금 처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즉, 누워있던 분이 더 소화를 잘 시키는 위 구조를 갖고 계셨던 거죠. 따라서 소화 과정은 자세보다는 개인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. 식사 후 자세가 소화를 방해하거나 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. 다만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지속되면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누워야 할 상황이라면 식사 후 30분 후에 눕는 것을 권장한다. 위에 관한 수상한 소문.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된다는 소문은 거짓!